강당에서 사람들이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제17회 강원도 장애인 종합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3년 만에 처음 회원님들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감미가 새롭뿐만 아니라 시상식이 끝난 후 음악, 그림, 서예, 글짓기 4개 부문의 현장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 내의 카페테리아와 외부에서 경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는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이라서 떨리고 설레면서 잘해서 시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경연 종목 중 하나인 사진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입상작들이 결정되었고 작품들은 박물관 경내에 전시했습니다. 입상한 참가자는 수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협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협회에 감사하죠. 만들어줘갖고 행사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내 각 시군당 노래장을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별로 한 명씩 시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된 예술제가 목말랐던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